이제 미적분의 아홉 번째 단원인 함수의 최대치수. 자, 우리 수트에서도 사실은 극대극수에서 자연스럽게 최대치수로 왔던 것처럼 이 미적분에 나오는 최대치수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볼게요. 자, 최대치수는 뭐냐면 정의역 범위 안에 있는 이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걸 최대라 하고 가장 작은 걸 최소라 해. 그러니까 연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 자, 우리가 이제 수트에서 최대치수 정리를 해서 닫힌 구간, 폐구간이 존재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와 최소를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첫 번째, 자, 주어진 범위의 양 끝값에서 함수값을 구하시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최대치수, 극대극수를 다 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주어진 정의역 안에 있는 극대극수 다 조사하시고 양쪽 경계에서의 함수값 조사하신 다음에 그거 다 집어넣으시고 대소관계 비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수트에서는 숫자끼리 대소관계 참 쉬운데 여기는 파이도 나오고 루트도 나오고 로그도 나오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는 좀 있겠다. 그래서 바로 한번 최대치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의 최대치수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 함수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극대극수를 구하는 사실의 함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함수인데 달라? 일단 먼저 볼게. 자, 이 함수 정의역 있습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잘 들어. 그럼 양쪽 끝에서 최대치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100% 극대극수가 최대치수가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된 거야. 자, 구간이 닫힌 구간이면, 능이 있는 구간이면 양 옆에서 최대치수가 될 수 있지만, 자, 정의역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닫혀있지 않은 열린 구간은 양 옆에서 극대극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치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 참고, 아, 열린 구간에서는, 자, 열린 구간에서는 극대가 바로 뭐가 되고 최대가 되게 되고, 물론 극대가 여러 개면 그 중에 비교를 하시겠지만 극소가 뭐가 된다? 바로 최소가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함수를 미분합니다. 자, 밑에 걸 제곱은 의미가 없어요. 분자 미분은 1에다가 밑에 거 곱해주니까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두고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면 2x. 그래서 밑에 있는 실수의 제곱은 어차피 항상 부가 양수이기 때문에 미분한 다음에 부분은 뭐에 의해서? 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x제곱에서 2x제곱 빼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1인, 자, x의 값이 1과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수를 갖게 되고, 저 1에서의 함수값 얼마입니까? 1에서의 함수값 2분의 1. 이게 최대값이고요. 극대이자 최대.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인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극소이자 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구간이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극대극소가 바로 그냥 최대 최소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다. 2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 함수의 정의역 x가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집어넣을 수 있어. 이게 딱 쉽나요? 야, 루트 안에 들어있는 1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요런 범위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뭘 조사하냐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조사를 하고 가신 게 맞아요.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1에서의 함수값은 1이기 때문에, 자, 요 친구 최대, 이 친구 최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극대극소를 조사해 주시면 돼. 자, 미분합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 루트에 1 빼기 x제곱에 속미분인 마이너스 2x 곱해주시고, 자, 요것이 0이 되는 값을 조사하셔야 된다. 그럼 일단 2를 약분해 주시고, 자, 루트 1 빼기 x제곱으로 통분해 주시면, 자, 분모분자에 루트 1 빼기 x제곱 곱해주시고, 자, 마이너스 x 0이 다 되니까 루트에 1 빼기 x제곱과 x가 같은 값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구만. 자, 양변 미분하면 1 빼기 x제곱, 양변 제곱하면 x제곱이고 x제곱이 2분의 1이고 x값이 얼마일 때? 자, 루트 2분의 1일 때와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가 마찬가지로 극대극소를 발생하는 놈이니까, 자, 루트 2분의 1의 함수값 또 계산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값도 계산하셔야 되고, 계산해볼게. 자, 루트 2분의 1 집어내면 첫 번째 거 루트 2분의 1 되고
그럼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뒤에 있는 친구도 루트 2분의 1이 돼서 쟤는 뭐가 되냐면 루트 2가 돼. 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이 친구는 0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 다 손으로 표시해보시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이 친구 최소값 가장 큰 이 친구가 최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양옆에서의 함수값과 그 범위 안에서의 극대급수를 모두 조사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걸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로 하시면 되겠다. 자, 이게 좀 약간 극대급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죠? 야,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부터 계산해보려고 할 건데, 자, 이 함수 미분하면 f 플라잉 x가, 자, 첫 번째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코사인 x에, 요거 미분하면 더하기 2 곱하기 성미분 들어가서, 자, 코사인 2x라고 하는 요것이 0이 되는 값을 조사를 하셔야 돼. 물론 지금 현재 구간이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과 파이에서의 함수값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0이면 0이고요. 파이는 0이고요. 그래서 0도 0이고 파이는도 0이니까 일단 뭐 이것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 자, 그럼 선생님 요거 언제 0 되냐? 양변 2로 나누면 코사인 x고, 야, 코사인 2x 공식이 뭐 있어요? 코사인 x도 한 개 있으니까 코제곱 코코 빼기 싸싸니까 코제곱 빼기 싸제곱 써도 되고 코사인 2 백악공식 백악공식. 자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졌는데, 자 코사인 2x 공식은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가 맞아요. 원래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x니까 코코 싸싸 코코 빼기 싸싸니까 똑같은 각이 이어서 이거고, 그 여기다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쓸 수도 있고 1 빼기 2 곱하기 사인 제곱 x로 쓸 수 있는, 자 이것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백악공식이죠. 덧셈정리에서 배웠던. 제발. 자 그럼 이 중에 뭘 써야겠어? 요걸 써야 돼. 코사인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x의 마이너스 1은 0이래. 자 요 변결식을 지금부터 해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2 코제곱에 더 코에 마이너스 1은 0이고, 자 1, 2에 1, 2에 어디다 빼기냐면 여기다 빼기. 그래서 코사인 x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자 2분의 1이 되는 값에서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 근데 s값이 0부터 파이까지면 코사인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파인데 그건 경계니까 따로 안 해도 되고, 자 코사인값이 2분의 1이 되는 3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을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 자 3분의 파이의 사인값은요 2분의 루트 3인데 그거의 2배니까 루트 3. 자 3분의 파이의 2배면은 3분의 2파인데 그 친구의 사인값도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3루트 3.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소가 되고 이것이 바로 최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최대 최소를 계산해 봤어요. 쉬워. 야 잘 봐. 야 숫자 비교하면 되는데 뭘 비교한다고? 양쪽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미분한 거 능형하는 함수값이니까 솔직히 미분만 할 줄 알면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니네 이제 표정을 또 보고 하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부분의 과제를 조금 궁성치하게 한 친구들이 자꾸 지금 미분하는 방법들이 헷갈려서 자꾸 질문을 하거나, 물론 이건 질문한 건 아니지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도함수에 활용을 하려면 미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좀 연습을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여기도 어려울 건 없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최대 최소 계산할게. 두 개만 더 하면 요거 최대 최소 끝이에요. 그냥 방정식 부등식 하고 속도가 하면 오늘 뭐 속도하게 도함수 활용은 가급적이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볼까? 일단 이 함수의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할 텐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는 1제곱분의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일단 음수의 값을 갖게 되고, 자 0이면 앞에 게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어서 일단은 이게 작고 이게 커. 그럼 이 안에는 극대급수를 또 조사를 해주시면 돼요. 미분해야죠. 자 이 함수 미분해 보시면 선생님 1번 함수 미분해 보시면 y 프라임,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지수 함수만 남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거 남고, 자 2x로 묶어주면 얘가 1 더하기 x가 돼서,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지만 미분계수 0 되니까 자 이 점에서의 함수값 조사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자 2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럼 두 친구가 음수고
하나는 0이니까 일단은 이 친구가 최대인 사실은 알겠는데 자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작을까?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작을까요? 자 난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뭐냐면 2분의 1과 이 제곱분의 4 중에 누가 절대값이 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근데 양면의 자연상수의 제곱 곱하시면 이쪽은 1이고 이쪽은 4 돼서 2가 2.7이니까 요 값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부호를 갖고 있는 놈 중에 요것이 좀 더 작은 값을 갖게 되는구나. 요렇게 비교하는 거야. 대소각에 비교하는 게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요것이 바로 최소값, 요것이 바로 최대값이다. 라고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할만하죠? 자, 이 함수는 1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차수를 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에서의 함수값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2제곱에서의 함수값 조사하셔야 되는데 1이면 얘 로그 때문에 0 돼 1이면 귀친구 때문에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자, 2제곱 넣어볼게 자, 2제곱에 로그에 2제곱 집어넣으면 2고 뒤에다 2으면 이게 2제곱되기 때문에 일단 2제곱에서의 함수값은 0 이 친구는 0 이 친구는 음수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극대 극수를 또 조사하시면 되겠다. 하다 보면 것도 되게 재미없어요. 뻔한 얘기고. 자,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ln x.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x랑 곱해서 1.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능형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ln x가 얼마? 1이 되는 x 값이 2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2에서의 함수 값을 더 조사를 해주셔야겠다. 자, 2에서의 함수값. 그럼 2면 2 곱하기 1 빼기 2,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일단 0인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거고 자, 얘하고 얘 중에 최소가 있는데 자연상수가 2.7 정도 된댔으니까 마이너스 2보단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결과. 이것이 바로 최소값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요겁니다. 별거 없죠?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넘어갈게요. 두 개 남았을 거야.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최대 최소 활용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보통 잘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도형과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 구하고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이런 문제 보통 잘 나오진 않는데 문제 한번 봐봐. 자, 지금 문제가 궁금한 건 에너지의 식이 필요한데 자, 에너지는 지금 현재 뭐에 비례한다고 되어있냐면 자, V의 속력으로 치 시간 동안 우리가 헤엄을 치게 되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빨리 헤엄치면은 속도는 빠르고 대신 시간이 작아지고 근데 천천히 헤엄치면은 속도는 느려지는 대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적당한 속력과 시간이 주어져야지만이 이 친구가 구할 수 있다? 에너지가 최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볼까? 얘가 지금 현재 몇 킬로미터를 해야 되면 20km를 헤엄쳐야 되거든? 근데 알겠지만 연어는 강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사실은 속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V의 속력으로 강도를 올라가게 되면 움직이는 속도는 V지만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는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 V라는 속력으로 막 헤엄을 치지만 밖에 보는 사람이 볼 때는 V-5의 속력으로 어떻게 되겠다? 올라가겠죠. 내가 V로 가는데 물이 5km로 미니까 나의 속력은 V-5. 이거 뭐 우리 홈 플러스나 이런 데 꼭 그거 뭐야? 그 에스컬레이터를 있는 초딩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올라가는 초딩을 막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제 에스컬레이터 속뛰니까 실제 속력이고 그럼 이 친구의 에너지는 자, 속력 V로 움직이지만 자,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얘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속력 V-5의 속력으로 20km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V-5분의 20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에너지.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언제 0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1번이고요. 자, 에너지가 최소가 되게 근데 안타까운 건 연어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죠? 연어가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 속도로 근데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가는 거겠지. 자, 근데 어차피 상수는 앞으로 빼시고 자, 에너지가요. 20c 곱하기 v-5분의 v 세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친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에너지가 최소가 될 것이고 그 요걸 내가 뭐라 할 거냐면 이 V라 할게요. 이 V 속도에 의한 에너지 함수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미분해 주시면 자, 이 프라임 V를 계산해 주시면 자, 분모 제곱해 주시고 자, 분자 미분한 3V제곱에 밑에 있는 V-5를 곱해 주시고 자,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두시고 밑에 곱해 주시면 요것이 미분한 놈
요것이 또 여기 드는 게 필요하다. 얘랑 얘랑 곱한 3v 3승에서 v 3승 빼니까 2v 3승.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15v 제곱을 곱하게 0이 되니까 v 값이 얼마일 때? 자, 2분의 15일 때 미분계수 0 되니까. 그래서 요 속도로 움직여야 바로 연어가 최고 적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 연어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속도로 가라고. 이네 근데 연어 진짜로 올라가는 거 눈으로 본 적 있냐? 연어가 강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 내가 옛날에 어디 수학여행을 갔는데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잖아. 근데 거기 아직 강물로 가다가 약간 수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약간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수로를 거치게 되는 구조인데, 진짜 우연히 이렇게 그 수로를 딱 봤는데 연어가 충격, 문화 충격 받을 정도로 막 떼거지로 막 올라가. 진짜로. 그러니까 물이, 물보다 연어가 더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물보다 연어가 많아. 전체 그 부피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너무 많아서. 그니까 보고, 그 말로는 들었지. 연어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건 들었는데,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기다 그냥 금을 딱 쳐놓으면은 한 시간당 한, 그러니까 그 속도를 계속 많이 들어오면 시간당 한 만 마리는 잡겠더라고, 진짜로. 연어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귀하고 이게 본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야. 그죠? 아무튼 연어의 속도를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 연어야 2분의 15의 속도로 가야 제일 멀리 갈 수 있다.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속. 야, 얘 지금 현재 뭐냐면 치환을 좀 하자는 얘기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사인이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인 x라는 놈을 내가 변수 t로 치환을 하시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기준으로 0도부터 180도까지 각도를 집어넣게 되면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게 돼요. 모든 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 y는 4t 3승 빼기 3t 제곱에 더하기 2라고 하는 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그냥 무난한 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조사해 보시면 2고, 자, 오른쪽 끝 1에서의 함수값 조사하시면 6에서 3을 뺀 3이고, 자,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극대부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하죠. 자, y 프라임 12t 제곱 빼기 6t는 0, t값이 얼마? 2분의 1 대. 자, 그래서 함수에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아우 귀찮다, 8분의 1 하니까 2분의 1, 자, 2분의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에, 자, 더하기 2가 됐고, 귀찮게 통분시키네. 자, 4분의 2 빼기 3에 더하기 8이니까, 자, 4분의 7. 그래서 2점 얼마가 못 되죠? 자, 그래서 이 친구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최소값, 요것이 바로 나름대로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같은 함수가 반복이 되는 경우는 치환을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이 바로 이번 단계에는 최대 최소입니다. 띵! 그렇죠.